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김예림이 결혼을 해가지고 출산 발표면은 좋겠지만 김예림이 이번에 MCN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와, 박수. 소속사지, 소속사. 이제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사이드 컴퍼니. 아, 대표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야, 미친 새끼들인가. 소속사에 크리에이터가 누가 있냐면 마젠타, 한갱, 여푸, 그리고 슈퍼미소녀. 야, 미쳤다. 마젠타랑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경섭님이랑 데이트 컨텐츠 찍고 나서 기풀이로 여기 대표님, 주연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통화하기 전에 은별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 여기 그 주연님 반품이에요. 예림님이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호감이 가가지고 뭐야? 박인이요? 저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뭘? 노주연 누구야? 누가 먼저 한 거야? 노주연 나가. 아니, 사람 성을 바꿔버려. 정치지들이 못 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어. 나의 방송 컨셉? 그런 거 다 알고 계셔. 여기는 프리합니다.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 뒤에 있는 이 배경 있죠? 이거는 보고 헉! 부엉이 바위는 좀 아지들어 지시더라고. 아는 게 진짜 놀랍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완전 이 회사가 우리까라니까 얘들아.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매니저님이 어떻게 웃는 줄 알아? 허허허 이렇게 웃는다니까. 그리고 막 남경 호텔이나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호텔을 보더니 님이 말하기를 남경? 어? 야인데?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존나 좀 야인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 야하잖아 남경? 존나 야하잖아. 바로 그 생각 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 배경은 짜라라! 자 양지 버튜버인 척 보심 이렇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피드백 받은 거 있다. 음후 방송을 왜 하시는 거죠? 아, 그건 좀... 오케이, 내가 레이커스랑 고유스랑 경기가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 그거는 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슈퍼미소녀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내가 나무위키에 버추얼이 같이 들어가 있어. 김예림 나무위키가 없어요. 그 얘들아, 김예림으로 나무위키 좀 만들어줘라. 내가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나무위키 김예림으로 딱 분리를 시켜. 키고 싶어요. 김예림 적을 거 많잖아. 한몰이다. 좋아하는 거. 어탕수제비. 이상형. 은디 큰 남자. 해줘. 이 슈퍼 미소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가 만들으세요. 아, 만들어줘. 해줘. 내가 내 손으로 나무위키 들어가가지고 한몰이다 이런 거 치고 있으면은 이상하잖아. 김예림이 옛날에 샌드박스 들어가고 싶다 영상으로도 만든 적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MCN에 들어가게 돼서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샌드박스 들어가겠습니다. 김예림 샌드박스 간다! 간다!